안녕하십니까. 그럭저럭 해먹고 사는 신부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달콤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단호박 스프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지내다 보면 가끔씩 가볍게 먹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때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단호박 스프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단호박 스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을 손질해 줍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단단해서 바로 자르기는 어렵고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려서 익히고 나서 잘라줍니다. 씨를 제거해 줍니다. 전 미니 단호박이 있어서 4개를 사용했는데 큰 단호박이 있으면 하나만 해도 제법 양이 많이 나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으면 먹어도 되지만 스프를 끓일 땐 색깔이 이쁘지 않아서 잘라줍니다. 미니 단호박이라 손이 많이 가네요. 단호박 스프니까 단호박만 넣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맛을 주기 위해서 양파도 볶으려고 합니다. 냄비가 달궈지면 버터를 듬뿍 넣고 양파를 잘 볶아줍니다. 양파는 갈색이 날 때까지 잘 볶아야 단맛이 더 많아집니다. 소금도 살짝 넣어줍니다. 스텐팬이나 스텐냄비로 볶아보면 바닥에 갈색으로 눌러붙는 게 보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타버리기도 하고 그게 맛있는 거라서 음식에 다시 입혀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물을 약간 부어주면 됩니다. 디글레이징이라고 부르는 요리법입니다. 코팅팬은 안 되니까 그래서 스텐팬을 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중불에서 열심히 중간중간 물을 약간씩 부어가면서 볶으면 갈색으로 양파가 맛있게 볶아집니다. 양파가 적당히 볶아졌으면 익혀서 손질해 둔 단호박도 넣어서 잠시 같이 볶아줍니다. 원래 양식에서는 스프를 만들 땐 밀가루를 버터에 볶아서 루우를 만들어 농도를 맞추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밀가루 없이 스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랑 단호박을 섞어서 적당히 볶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자작하게 끓여서 단호박을 푹 익혀주면서 졸여줍니다. 호박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잘 익었는지 주걱으로 호박을 으깨 보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이제 불은 끄고 다 익은 호박은 핸드믹스로 곱게 갈아줍니다. 지금은 좀 뻑뻑한 정도입니다. 핸드믹스로 잘 갈았으면 우유와 생크림을 적당히 넣고 다시 갈아줍니다. 둘 다 없으면 둘 중 하나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간에 맛을 한번 보고 간을 맞춰줍니다. 소금을 약간 더 넣어주고 생크림도 조금 더 넣어주고 농도와 간을 맞춰주고 잘 갈아서 마무리하면 간편하고 맛있는 단호박 스프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상태에서 불에 올려두고 했더니 스프가 용암처럼 튀어서 주위가 엉망이었는데 재료를 다 익히고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농도만 맞추고 잘 갈아주는 방법으로 바꾸니까 더 간편하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봅니다. 후추를 좀 뿌려줘도 좋고요. 스프만 먹으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빵을 좀 곁들이면 간단한 한 끼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하게 단호박으로 스프를 만들어서 한 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